사실로 보면 다섯 명이 무대에 이제 자주 섰잖아요. 그렇죠? 예, 예. 엄청 진짜 인기 뭐 많았던 노래들이 진짜 많았고 숨겨진 저희가 뭐 베스트 3도 다 문의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그 대표곡들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그래도 정 타임? 타임. 정. 네. 정 타임인데 네. 정이에요? 타임이에요? 저는 정이... 뽑으라고 하면 저는 정이에요. 정. 네, 정. 그래요? 정이에요? 예. 어, 정이에요? 저는 이제 정 때는 활동을 안 했으니까. 정말 타임이에요. 20대 타임이었어요. 정확히 한 사람 한 사람 문진을 해야 됩니다. 확실하네요. 뭐 어떤 이유 때문에? 저는 왜냐면 첫 데뷔곡이고 근데 그리고 원래 이 곡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 탈퇴하려고 했었거든요. 왜냐면 저희는 힙합 그룹이 그룹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철이 오빠가 이 곡을 야 부피애들보다는 니네가 부는 게 훨씬 낫겠다 혼성이 이러면서 주시면서 갑자기 타이틀곡이 바뀌면서 근데 처음에 이 노래가 좀 싫었거든요. 근데 1집이 끝나고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오늘 전 노래가 너무 슬픈 거야. 알고 봤더니 그 노래가 정이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너무 애착이 가는 노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곡. 그렇지. 네. 네. 그래요. 네. 그 뭐 1집을 네. 했을 때 타이틀곡이 훔쳐보기라는 곡이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훔쳐보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존재감도 없고 아예 막 뜨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 정이라는 곡이 나오면서 정말 순식간에 인기 노래가 됐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저희를 뭔가 훔쳐보기라는 곡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좌절했다가 한번 이 전화해 보고 싶어준 곡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저희를 많이 알려준 곡이다. 나서 더 애착도 가고 노래도 좋고. 예. 정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복주머니네요. 그렇죠. 예, 어떻게 보면 많은 일을 만들어준 게 저희 정이죠. 네네. 예. 정 타임. 예. 많은 일을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? 예, 타임. 가사가 너무 좋았죠. 가사가. 가사 때문에. 가사가. 특히 어디 부분? 맨 앞부분이에요. 한 번만 안아주세요.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. 한 번만 안아주세요. 한 번만 대표주세요. 대표도 되게 많이 하시고. 네. 그럼 우리 그 두 곡 중에 한 곡 들어보시죠. 본인들이 좀 편안한 노래. 처음에 들려주신 거예요. 타인으로. 네. 타인. 네. 타인으로 먼저. 타인으로 먼저. 네. 이거. 설레이네.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. 이 가슴 속에 부딪혀
수없다면 이어들의 자신 찾을 수 없게 지켜버린 눈물의 시련이 그때 모습과 그때 목소리 이제 희미하게 지워져 여기 어둠 속에 아주 멀리 그대 멀리 보낼 수 있을까 다 같이 두 번째 후속곡이었는데 1위는 못했던 것 같고 1위 후보까지만 그냥 올라갔어요. 네네. 아쉽게. 야 이거 아까 그 슬쩍 저는 봤거든요. 예 승민 씨. 아 뭐. 둥둥치 둥둥치. 예 아직까지도 뼈다구가 살아있구만요. 야 역시 나오더라고 확실히. 와 멋있어. 자부심이 엄청 커요. 네네. 근데 선배님 진짜 그냥. 근데 살짝 느낌이 주는 대로 춤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그게 딱 춘 거예요. 아니 근데 맥은 보여요. 표정은 되게 암멋이 않은데 목소리가 와, 너무 역시, 멋있더라. 네, 역시 선배님. 너무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 노래를 춤이랑 이렇게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부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멋있는 거야. 편하게 그게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거든. 이게 공격이거든. 네. 맞아요. 그거 옛날에는 막 안무도 되게 빡세게 보는데 그게 근데 보는 사람으로서 이게 더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. 다섯 사람이 다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모습을 어떻게 뭐 기대해도 될까요? 예. 네, 또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어, 그래요? 네, 기미가 있어요? 솔직히 진아 언니 같은 경우에는 좀 방송을 하는 걸 좀 꺼려하고 하는데 네. 저희도 좀 약간 또 얼른 불러준다면 다섯 네. 명에서 한번 좀 진솔하게 좀 토크도 하고 예, 좀 그래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. 네. 아니 뭐 왜냐면 그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어디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작가분이 아니면 여기 카메라 감독님 음향감 아니 그 사람들은 그거 한대요. 이거 모르는 거예요. 그럼요. 그럼요. 네. 이게 어떻게 저기 입소문이 날지 모르니까. 앞으로 선배님 활동 계획 어떻게 되세요?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 3-4년 전부터 공연 콘서트를 계속 해왔거든요. 콘서트? 네, 그래서 주로 이제 겨울에 많이 콘서트가 이루어지잖아요. 많이 좋죠. 네, 예. 모여서 다섯 명이서 모여서 공연을 하고 했었는데 네. 이번에 또 며칠 있다가 한 2-3일 정도 있다가 콘서트? 네, 콘서트 공연이 있어요. 오. 디나는 같이 합류를 해서 같이 공연을 하는데 어 그래요? 네. 네 아쉬운 거는 그 성훈이 누나, 이성훈 누나가 보라카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네네. 지금 굉장히 바빠지셨어요. 아하. 그래서 이번 공연이 있는데 누나가 되게 같이 할 수 있나요?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보라카이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, 저 다음에 같이 하자. 그래서 이번 우리 4명만 공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지금 영톡스가 두루두루 지금 다시 한번 또 싹이 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렇죠? 예. 근데 또 저는 좀 아까 전에도 뭐 오빠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좀 그냥 저희가 그냥 막 인기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같이 다섯 명에서 한번 음반을 한번 다시 한번 싱글 앨범을 한번 내고 싶은 마음이 괜찮은 있어요.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냥 추억이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까지 사랑해준 팬들이나 그냥 좀 이렇게 해서 좀 음반을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20주년 기념해서 앨범을 내려고 승민이 형이 축이 돼서 준비를 했었어요. 사실은.
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멤버들도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하고 의미가 없잖아요. 하려면 다 같이 하고. 그래서 정말 뜨끈뜨끈한 앨범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아쉽게 그 20주년을 그냥 넘겨버렸거든요. 예, 그래서 이제 현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주고 싶다. 그런 말을 저희 단에서 많이 하니까 네네. 기회가 된다면 정말 뭐 꼭 왕성한 활동 뭐 이런 거보다는 저희를 정말 지금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, 네. 위해서라도 후에 아 그때 생각했을 때 그때 한번 해볼 걸 이거보다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지금 만약에 그 의기투합이 된다면 그냥 같이 한번 음반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전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현남씨 그 생각이 한 표를 더 네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것이 나중에는 희석이 될 수가 있어요. 예. 아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정하고 타이밍 그 윤일상 대리인이라고 얼마 전에 둘이서 맨투맨으로 만났는데 아 맨투맨으로 맨투맨으로 만났는데 오랜만에도 술 좋아하시나요? 많이 좋아하죠. 거기도 움직이는 중학이거든요. 네, 그렇죠. 움직이는 중학. 영턱스가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일상이랑도 이제 라이트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네. 근데 솔직히 정인 생각도 잘 맞잖아요. 네, 잘 맞는데 이제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이제 오빠가 일단 복비가 너무 비싸니까 일단 저희가 먼저 좋은 사무실을 좀 만나는 게 먼저. 아, 이게 사심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도 어디 가서 부탁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이만저만해서 봤는데 뭐 이런 이야기 가장 잘 맞는 작곡가가 솔직히 일상효과거든요. 네. 일상 씨. 예, 예. 저희 정으로도 오빠가 그해 작곡가 상을 탔으니까 한번 잘 좀 얘기해 주세요. 방배동에서 한번 봅시다. 네, 예. 네, 네. 수레마을에 쓰고 계신데 방배동에 한번 넘어오세요. 수레마을에 나무 한번 보러 오세요. 아, 예, 예. 네.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? 저는 영석하고 건강한 시간 보냈는데요. 마지막으로 저 준비한 곡은 뭐 어떤 노래인가요? 아, 저희 너무 좋아하는데 1집 타이틀곡 정 저희 대표곡이죠. 뮤지컬로 반영한 대표곡이요. 정 저는 진짜 정 들었는데 이제 또 입에 해야 되네요. 그렇죠? 예. 노래 들으면서 영석스 클럽과 청춘 식당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춤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춤이었고 지금도 춤이고 예, 그 춤에 대한 어떤 진정도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뭐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앨범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 나중에 또 이 시간이 흘러서 후회하는 것보다 사무실을 만났다면 저희가 더 좋은, 더 넓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. 네네. 네, 연락 주세요. 네.